안녕하세요, 드랙입니다. 원래 가격 얘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은 좀 하고 싶더라고요. 데님 팬츠가 3만 원도 안 합니다. 데케트입니다. Need no help, that's all me. Could own the jail or army. Remember when they didn't wanna call me. Now I can't keep a ass on me. Need no help, that's all me. Could own the jail or army. Remember when they didn't wanna call me. 데케트는 라틴어로 어울리다, 제격이다,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동등하게 편안한 데님을 원한다라는 모토로 데님 전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서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브랜드인 만큼 정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셀렉을 해왔습니다. 인디고 색감의 미드라이즈 와이드 팬츠를 셀렉을 해왔어요. 데님 전문 브랜드가 좋은 게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신체별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박음질 색상, 깔끔한 인디고 원단, 햇빛을 받을 때 은은하게 비춰지는 색감, 섹시함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이 팬츠의 매력은 실 색상이 안 보인다라는 것 같은데, 패딩 자켓과 함께 어두운 코디를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드라이즈로 미디와 힙은 감싸주면서 밑으로 갈수록 와이드해지는 핏이라고 하는데,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원단이 가지고 있는 시크함에 핏이 더해지니까 완벽한 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상의는 조금 편하게 후리스 소재감의 상의를 매치해줬어요. 대비감에서 오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베이지 워크 자켓도 괜찮죠. 어두운 팬츠의 가장 큰 장점이 상의에 뭘 어떻게 입든 중간은 하는 건데, 저는 이 미드라이즈 핏을 최대한 살리고 싶더라고요. 아우터도 숏하게 가면서 팬츠가 가진 이런 로고 레터링, 립의 디테일을 노출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커브드 와이드 팬츠입니다. 사이드에서 전면으로 오는 커브드 라인이 유니크한 팬츠예요. 후면 리얼 가죽 패치도 눈길이 가고, 특히 뒷주머니에서 연결되는 사이드 커브드 라인이 실루엣 전체를 만들어주는 듯해요. 옆에서 봤을 때의 무드가 정말 좋았어요. 커브드 라인이 끝에서 정면으로 돌아서 오기 때문에 롱코트를 매치해줘도 디테일들을 살려서 코디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색상은 중청에 가까운 데님이라 상의를 처음엔 어둡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연출법이, 이너에 얇은 가디건을 입고 그 위에 브이넥을 같이 매치해주면 중청 데님과의 더불어져서 빈티지한 코디가 가능했습니다. 스웨이드 자켓도 좋고요. 버건디 니트도 잘 어울리고, 거기에 베이지 자켓을 슬쩍 올려줘도 좋네요. 해당 팬츠도 불풀 기간에 이 퀄리티에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짜 가성비가 미친 거죠. 미드라이즈 와이드 진스 라이트 블루 사이드 제품입니다. 인심과 아웃심에 은은한 브러쉬가 가미된 미드라이즈 와이드 팬츠입니다. 연청과 중청 그 사이의 바탕에 안쪽 사이드 쪽에 한층 밝게 브러쉬가 가미되어 있죠. 이 팬츠는 진짜 실물이 대박입니다. 워싱 때문인지 다리도 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었고, 밝은 후리스를 위에 매치해주면서 색감을 이어가도 좋고, 브이넥으로 브라운, 그레이 톤을 추가해줘도 괜찮네요. 팬츠가 밝은 청바지 색상이라서 겨울 아우터랑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조금 놀랐어요. 대비감 있는 레드 아우터도 좋았습니다. 미드라이즈 와이드 진스 크링클 블루 32 사이즈입니다. 크링클 워싱이라고 바지 전체를 수작업으로 주름을 잡아서 워싱을 연출한 팬츠입니다. 전면에서 이어져오는 사이드 라인 크링클 디자인, 이게 진짜 요 무드예요. 크링클 팬츠가 코디할 때 어떤 게 좋냐면, 디테일들이 많은 팬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의는 오히려 깔끔하게 갈때 오는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블랙 셔링 자켓과의 코디도 좋았고, 깔끔한 워크 자켓, 이런 니켈도 다 제작한 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크링클 워싱을 보면은 세로로 이 라인들이 많이 이어져 있잖아요. 디테일들을 살려서 넥을 올려서 코디를 해주면 비율도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딥 플리츠 와이드 진스 인디고 색상입니다. 딥 블랙 컬러의 밝은 봉제선의 노출이 매력적인 플리츠 데님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떨어지는 턱 라인, 그리고 그거에 맞게 곡선으로 빠지는 주머니 라인. 전체적으로 데케츠 팬츠들이 색감들이 되게 은은하게 잘 빠졌는데, 이 제품은 조금 더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셋업으로의 느낌을 살려 다운 데님 자켓, 인디고 색감도 좋긴 한데 일단 단품으로의 느낌은 니트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러프하게 떨어지는 니트의 깔끔한 스티치 라인 조합도 좋았고 특히 살짝살짝 움직일 때 보여지는 이런 화이트 가죽 패치 감도가 좋았습니다. 자켓은 넥카라가 벌어지는 각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의 데님 자켓과는 좀 다르게 단추 쪽 절개 라인도 신기하고 포켓이 하나만 있는 모습도 매력있어 보였습니다. 뭐 셋업이라고 무조건 더비, 구두를 신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운동화를 매치해줬는데 어떠신가요? 요것도 색감이 좋죠. 오늘은 데님 팬츠를 2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데케트라는 브랜드와 데케트의 무신사 불프 소식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 이 브랜드 제 채널에서 진짜 꾸준히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즌도 셀렉을 하고 싶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리고 원플러스 원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 미드 라이즈 제품이 두 개에 60%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함께 빠르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